제가 퇴사 강의 처음 들어갔을 때 느꼈던 건, 아, 난 진짜 정말 뭐가 없구나. 진짜 뭔가 나에 대한 걸 제대로 찾아야겠다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해서 뭔가 내 강의를 하고 있음에도 내 강의가 아닌 것 같은 이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서 시작했던 게 바로 이 챌린지였고요. 이거를 통해서 제가 이제 분야를 취업으로 명확하게 잡아서 이 퇴사 강 챌린지로 제안서까지 만들고 저의 분야를 찾아가면서 현재는 진짜 너무도 행복하게도 매일매일 강의를 하고 있을 만큼 네, 즐거운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. 강사로 저도 월천을 빨리 내년에는 찍는 게 목표입니다.